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총 두 가지 게임을 가져와 봤는데 우선 첫 번째 게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니버심이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아 여보, 아 날씨가 너무 쌀쌀한데 집에 난방을 켜놨나? 우리 집 없어 병신아. 지금 가서 집 지어야 돼 이 새끼야. 아 내가 집 안 샀었나? 우리 평생 노숙했어 여보. 이 게임은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찾아하는 굉장히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되어 오고 있는 도시건설 개척 시뮬레이션 장르의 신게임인데 여러분이 신이 되어 정착할 행성을 선택한 뒤 이 아담과 이브 단 두 명으로 시작해서 점점 인구도 늘리고 건물도 지어가면서 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건축물들과 여러가지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데 연구 가능한 가짓수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 게임은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앞서 해보기 상태로 있어 왔다 보니 그동안 묻혀버렸었는데 그래도 이 게임은 거의 매달마다 새로운 패치가 나오기 때문에 평가는 다행히 아직 매우 긍정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한 달 전에는 완전 새로운 달 패치가 나오면서 저도 다시 찾아해보게 됐는데 이제는 아예 달로 가서 정착하고 사는 것도 가능해졌나 보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동안 총 30시간 정도 플레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달까지 가기는커녕 연구도 끝까지 끝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했을 때보다 훨씬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제 확실히 3만원 돈값은 충분히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이 게임은 개발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 외에도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우선 이 게임은 공식 한글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이 한글 번역 수준이 거의 구글 번역 수준이라 굉장히 거슬리는 편입니다. 그래도 신기한 건 억지로 읽다 보면 뭔 말을 하는지 이해는 가서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기에 다행이었지만 제 경험상 거의 80%는 이해가 되는데 20% 정도는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는 한국말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이 점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게임은 과연 어떤 게임인가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선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이 관리해줘야 할 마을 사람들을 이 너겟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일 처음에는 이 아담과 이브 두 너겟을 데리고 시작하게 되는데 이 두 녀석을 짝짓기 스킬을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면 곧이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알아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구들이 잘 생존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물인 물 공급 시설과 음식점도 지어주고 나중에는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나 새로운 일터들을 하나하나 늘려나가면서 이 각 너겟들에게 일자리도 배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게임이 은근히 디테일한 게 만약 너겟이 죽었는데 안 묻어주면 점점 썩어서 주변 너겟들에게 질병을 퍼뜨릴 수 있어서 꼭 공동묘지를 짓고 시체를 소각하는 그런 작업도 해줘야 되고 너겟 앞에서 스킬을 사용하면 갑자기 너겟이 오! 하느님이 존재하는가 보구만 하면서 막 혼자 신앙심이 깊어지기도 하는 듯 이것들 외에도 뭔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구를 해나갈수록 각 너겟들의 일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시설물들도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완전 석기시대부터 신기술로 가득한 미래도시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는 마냥 편안하게 이 발전만 해나가는 게 불가능해요. 이 게임을 하다보면 야생동물이 여러분의 너겟을 공격한다든지 갑자기 땅속에서 괴물이 튀어나와 마을을 공격한다든지 이 너겟들이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 소용돌이나 태풍 같은 재난들로 인해 마을이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들에 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끔 너겟들만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재난들은 여러분이 창조주로서 이 마법을 통해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마법의 종류는 자원을 직접 채집할 수 있게 해주는 연력 스킬과 인구를 더 빨리 늘릴 수 있게 해주는 큐피디 스킬부터 해서 뭐 메테오나 소용돌이나 번개 같은 공격 스킬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알맞은 스킬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스킬들은 무한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권능 포인트라는 게 쌓여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권능 포인트는 너겟들을 신전 같은 곳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신앙심을 쌓아줘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킬도 막무가내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스킬이 필요할 때 스킬 사용이 되지 않아 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솔직히 망한다는 것까지는 좀 오반데 어쨌든 이 게임에서 너겟들이 뭐 태풍이나 질병이나 배고픔 등으로 죽기 시작하면 한 번에 수십 명씩 죽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키울 때 현타가 오니 주위에서 플레이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한 번은 태풍 오는데 태풍 대피소를 안 지어줬더니 인구가 절반 정도 감소해버리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되면 진짜 게임하기 싫어집니다. 하여튼 이번에 새로 나온 달 패치를 보니까 이 연구를 계속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이 달로도 갈 수 있는 것 같던데 요거는 지금 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저도 못 가봤어요. 하여튼 이 게임은 여러분이 창조주로서 너겟들이 생존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게 목적인 그런 게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한글화가 조금 많이 발번역이라는 점, 그리고 개발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점만 빼고 본다면 저는 3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게임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가 나와준다면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아마 힐링게임이나 도시건설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딱 맞는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게임이에요. 이걸 제가 소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좀 했던 게임인데, 하여튼 이 마지막 게임은 그냥 제가 혼자 심심해서 플레이했던 2주 전 정식 출시된 이 기지건설 농장 시뮬 RPG 장르인 No Place Like Home, No Place Like Home 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분명히 재밌어 보이는데 하도 정보가 없길래 제가 직접 총대 메고 영상을 제작해봤어요. 저도 트레일러를 보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본 게임인데, 이 게임은 솔직히 그래도 유니버심에 비하면 퀄리티도 떨어지고 한글도 안되고 뭔가 모션도 엉성하기 때문에 이 큰 점수를 주긴 어렵지만, 막상 게임 자체는 농사 시스템도 있고 요리 시스템에 가축 키우기에 집도 꾸미는 등 은근히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노가다성이 좀 짙은 게임이기 때문에 노가다도 오케이라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릴 수 있겠고, 거기다 이 게임은 한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한글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부분은 스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 게임은 한글 지원도 안 해주니까 저도 굉장히 간략하게만 대충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우선 이 쓰레기 게임에서 지구는 인간들로 인해 쓰레기로 가득 차버렸고, 사람들은 쓰레기로 가득 찬 지구를 떠나 모두 화성으로 이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지구 에 남아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청소하고 그 청소한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초반에 게임을 시작하시면 은근히 튜토리얼은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 하시면 금방 플레이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는 다양한 NPC들도 존재하는데, 이 NPC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퀘스트들을 제공해주고 새로운 건축물들을 잠금 해제시켜준다든지 현재 장착 중인 도구를 업그레이드해준다든지 하는 등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또 새롭고 다양한 자원들이 필요한데, 그 자원들은 여러분이 직접 농사나 축사, 요리를 통해 얻어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게임 속에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나쁜 존재들도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놈들을 때려잡아가면서 아직 탐험하지 않은 지역들을 찾아 점점 멀리 나아가야 새로운 컨텐츠들 또한 만날 수 있게 돼요. 저는 게임 속 컨텐츠들은 진짜 다 괜찮았는데 솔직히 진짜 좀 뭔가 20% 부족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한글화도 안 되다 보니 솔직히 추천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한번 만들어봤어요.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게임들을 좀 살펴봤는데, 솔직히 유니버심이야 여러분들께 확실히 추천드릴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게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혹시 영상을 보시고도 마음에 드신다면 그때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어쩌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신다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또 새로 출시된 게임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위어드 웨스트도 이제 엠바고 기간이 내일이면 끝이 나기 때문에 다시 영상 공개로 바꿔도 되겠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새로운 게임들 많이 가져올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이 놀러 와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For eons, the infinite ocean of the cosmos stared silently upon them. And for most of their short lives, all they could do was stare back. They were a young species, toiling under the sun by day, and wistfully admiring the stars at night. But they had to first explore and master the world beneath their feet. Dreams alone didn't fuel their ambitions. Their world ravaged of resources. They had to seek new worlds or face extinction. They recklessly pursued and developed technologies that would enable them to explore the cosmos and set foot on new worlds. They learned how to create air and water with powerful machines and turn barren landscapes into fertile green forests, terraforming alien worlds and seeding them with life. They would forsake temperance and explore the cosmos, as if trying to outrun their mortality. But they could never predict what they ultimately discovered. That they were still doomed. Like so many that had gone before.